포카다입니다. 자, 오늘 전업 투자 주식 공부법.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 어쨌든, 예,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전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전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전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나는 진짜 주식으로 한번 성공해 보고 싶어. 주식 매매로 해서 수익을 한번 크게 내보고 싶어.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저같이 뭐 취직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 뭐 회사에서 잘려서 아니면 사업이 안 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자, 라면집을 하나 차렸다고 치자고요.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해서 그냥 라면, 분식집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라면집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라면집으로 해서 성공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죠. 왜? 자, 라면은 누구나 끓일 수 있어요. 그죠? 보글보글 라면. 예, 보글보글 라면은 누구나 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소위 얘기해서 맛있게 끓이는 라면 있죠. 맛있게 끓이는 라면.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예, 맛있게 만들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성공 못 합니다. 자, 라면 중에서 라면을 갖다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뭐죠? 혹시 아세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 라면 뒤에 보면, 봉지에 보면 레시피가 있어요. 그쵸? 라면 봉지 뒤에 보면 레시피가 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쵸? 예, 그게 정답이에요. 라면 뒤에 레시피가 있어요. 그거를 딱 보고 하면 되는데, 그 집에서 끓이면은 실제 그 맛이 안 나요. 왜? 첫 번째, 불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라면집 가면 보통 이렇게 큰 가스 나오는 거 있죠. 그냥 무제한으로 가스 나오는 거. 그걸로 보통 끓이는데, 그거랑 가정용이랑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릇, 그 화력에 의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확 붙어야지 그게 제대로 맛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뒤에 라면 봉지 뒤에 보면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 레시피대로 하면 돼요. 그죠? 레시피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죠? 주식을 하려면. 제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가끔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지금 이거를 여기다가 뿌리면 어떻게 되죠? 뿌릴 수가 있나? 한번 보죠. 요걸 좀 크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자, 25? 응? 왜안 돼?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 화면입니다. 그쵸? 자, 주식을 할때 필수. 자, 여러분들이 이게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매매법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벌기 위한 과정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수적인 거. 어떻게 보면, 레시피라고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수하면 손절 잡고, 그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익절 잡고, 그 다음에 그 이상 가면 반매도 하고 익절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오버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에이, 이거 누가 몰라? 이거 누가 몰라? 그죠?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지키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죠? 3% 손절 잡는 거 잡으면 여러분들 원금 깨지면 아까워서 못 하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렇게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예, 설명을 전업 투자를 준비하려면 해가지고 전업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전업 투자라는 거는 예, 내가 주식 매매해서 먹고 사는 거. 포카다인 전업 투자 실패담 들었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그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초기에 사기도 당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리딩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 돈을 벌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선물을 하면서 수익이 좀 늘어났다라고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게 지금 저의 위치입니다. 저는요, 웬만해서는 주식으로 해서 선물을 해서 잘안 잃어요. 잃을 수도 있어요. 잃을 수도 있지만, 실제 무리해서 배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복구됩니다. 뭐 두세 종목 손절했어요. 근데 한 종목 제대로 먹어서 한10% 이상 먹으면 이게 손절된 게 커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4억에서 6억 정도를 돌리면서 보통 4억에서 6억 정도 돌리고 많이 돌릴 때는 지난번에 9억까지 돌렸는데 어쨌든 4억에서 6억까지 그 자금을 회전시키면서 거기서 계속 매매를 하면서 손해도 날 때도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해는 가능하면 짧게 수익은 크게 난다. 그걸 갖다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 정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 단계. 여기서 이제 한번 뭐 크게 뭔가를 먹으면 아마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고민 중이에요. 주식 투자금을 갖다 억 단위까지 늘릴까? 아니면 지금에서 유지를 할까? 지금 되게 고민 중인데 요즘 시장이 뭐 슬슬 살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투자금을 지금 늘릴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올라온 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3번에 세번 깡통을 차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번 깡통은 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깡통을 차요. 그죠? 자, 이게 기본이에요. 주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깡통을 찹니다. 아예. 자, 주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깡통을 차요. 그 다음에 전문가나 여러분들이 리딩이라는 걸 받으면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문자도 오고, 뭐, 카톡도 오고 그러죠? 자, 리딩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실력 없으면 돈못 법니다. 아,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어느 리딩방을 가도 돈벌 자신 있어요. 뭐, 1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들어가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돼요. 공부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 리딩방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빈익빈 부익부 아니면 빠른 사람과 늦는 사람이 차이가 나요. 똑같이 예를 들면 종목을 줘도 어떤 사람은 빨리 잡아서 쫙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저희가 가장 많이 모은 게 남성이죠. 그죠? 남성 같은 거 처음 뉴스 나왔을 때 요때였거든요. 기억나세요? 요때. 자, 제가 매수를 한게 어디였냐면은 지금 2150원, 2150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딱 매수를 하자마자, 2140원이구나. 2140원에 매수를 했는데, 214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저는 금방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뉴스가 팍 떨어졌어요. 아, 이거는 글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스를 한번 봤죠. 뉴스를 한번 봤더니, 예, 저기 어디죠? 아마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잖아. 이거는 제2의 구글 제지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어떻게든 그 해외에 있는 쪽이랑 연결을 해서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저도 같이 거기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빠졌다고 그러면 그냥 손절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버텼는데 지금 그냥 1분, 2분, 3분, 4분 만에 상한가. 중간에 2분 더 있겠지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잡으려면 똑같이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려도 어떤 분들은 여기서 드릴 거고요. 그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사신 분 있을 거고 여기서 사신 분, 여기서 사신 분. 어떤 분들은 여기 뭐 얼음 끝난 다음에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매수하는 거를 주식에서는 저는 급등주를 하시는 분들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 번을 깡통이랬는데 두번 깡통 차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시작해요. 자, 공부를 시작하면 바로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공부를 해도 깡통을 찹니다.
제가 못해서 깡통을 찰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은 깡통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0만 원을 갖다가 한꺼번에 매매하시는 분, 여기서 첫 번째 매매하시는 분, 정말 어리석은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내가 실력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선물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많이 들고 시장으로 뛰어들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막 주식, 아, 난 주식 이제 막 해야지. 집에, 5천만 원 있네? 3천만 원 있네? 오케이! 이거 가지고 한번 벌어야지. 그렇죠. 호구입니다. 호구예요. 그게 바로 호구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벗겨먹는 거 순식간이에요. 위아래로 탁탁탁 하는 것도 있고 쭉쭉 올렸다 푹 빼주는 거 있고. 오늘 국일제지가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국일제지 아까 국일제지 어떻게 끝났어요? 저못 봤거든요. 국일제지 하한가 안 찍었어요? 하한가 안 찍었네. 하한가 안 찍었네요. 근데 시간으로 또6%또 빠졌네. 거의 하한가까지 빠졌네. 3,685. 자, 여기서 더 매수를 할까요? 어디서 물렸겠어요, 사람들? 제일 많이 물린 게가 어디냐면은 이쯤에서 물렸을 거예요.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쯤에서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물리신 분들, 자, 플러스 돼가지고 막 올라, 제가 말씀드린 건 4,000원, 4,100원대였어요. 근데 그때는, 못 들어가다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물타기 하겠다고, 추가 매수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국일제지라는 종목이 원래 얼마짜리냐면, 1,000원대짜리예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지금, 요, 5,500원, 5,600원 찍고 빠지는 중인데, 겁안 나세요? 겁안 나세요? 이거, 여차저차해서 빠지면 다시 1,000원대로 내려와요. 재수없으면, 이거 처음 스타트한 게 800 얼마인가부터 시작했어요. 900 얼마인가? 그래서 1,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000원까지 다섯 배가 튀었던 종목이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더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식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세 번을 깡통을 차라는 얘기를 뭐, 여러분들이, 에이, 진짜? 진짜예요. 세번 깡통 찹니다. 여러분들, 단타책 있잖아요. 단타. 단타, 뭐, 나는 단타로 얼마 벌었다. 나는 단타로 매일 얼마씩 수익 낸다. 뭐, 요런 책 많잖아요. 그책맨 앞에 프롤로그 한번 보세요. 대부분 깡통 찼다는 얘기 나와요. 한번 크게 벌었다가 또 한번 날리고.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니까 괜찮더라. 어느 정도에서 수익 냈더라. 이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얘기가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쵸? 예, 깡통을 차면서 배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0%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준비를 하면요. 주식을 준비를 하고 선물을 준비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완전히 주식을 100%알 때까지, 100%알 때까지 매매 안 해. 나는 완벽하게 수익이 100%날 때까지 매매 안 해.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런 거 없어요. 100%는 여러분들이 없어요. 제가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식은 진짜 전문가가 없어요. 아세요? 주식은 진짜 전문가가 없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우리 가장 많은 히스토리를 남긴 사람이 아니었죠. 오 변호사죠. 오승덕 변호사님인가요? 예, 그분이 책도 냈어요. 책도 이만한 거세 권짜리인가 냈어요. 세 권짜리. 저도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도 그분 깡통 차셨잖아요.
그분도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분이 그 제일 어린 나이에 행시 사시 고 뭐죠? 뭐 사법고시까지 해가지고 고승덕 오승덕이 아니라 예 고승덕 변호사 죄송합니다. 예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그렇게 똑똑한 분인데도 주식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 누구도 깨졌잖아요. 우리 그 한화인가요? 한화의 그분도 깨지고 자 그래요 뉴턴도 그래.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진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걸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요. 진짜 저같이 맨 땅에 헤딩하고 맨 땅에서 뭐 해도 그냥 그런대로 제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를 갖다가 모든 거를 다 마스터라고 HTS를 마스터하고 매매법을 마스터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3종 세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3종 세트를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은 어떻게 하면 빨리 매수할 수 있을까? 예, 빠른 매수를 항상 고민했어요. 빠른 매수를 항상 고민을 했는데, 빠른 매수를 갖다가 고민을 했는데, 빠르게 매수를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조건식을 딱 달아보니까, 어허! 이건 대박이네. 예, 이건 대박이네. 처음에는 조건식을 안 달고 빠른 매수만 했어요. 빠르게 매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의해 드렸죠? 빠르게 매수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걸 갖다 빠르게 매수하는 방법. 이제 조금 나아요. 근데, 종목을 튀는 거를 좀 내가 같이 잡고 보면서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를 했더니, 이야, 이게 대길이네. 처음에는 조건식도 그렇게 지금처럼 민감하지 않았어요. 좀 두리뭉실하게 만들었어요. 왜? 종목이 좀 확실할 때는. 근데, 확실할 때가 이미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식이 점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교육받으셨던 분이랑 지금 교육받으신 분이랑 아마 뭐, 예, 조건식이 좀 틀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조건식을 갖다가 조금 더 민감하게 만들었거든요. 왜? 지금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수치를 조금 변경을 해서 아니면 여기다 조건을 하나 더 넣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면 훨씬 더 요게 잘 간다는 걸 알고 계속 만들었어요, 조건식을.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조건식을 잘 알면 진짜 돈을 많이 벌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건식을 만들었는데 그 조건식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조건식들입니다. 조건 검색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를 갖다가 몇 번은 봤어요. 교육을 하면서도 봤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다그 조건식들입니다. 그때 만들 교육하면서 뭐 지우기도 많이 지웠는데 다이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다 완벽히 마스터를 하고 매매를 한다? 안 돼요. 완벽히 마스터하는 거 없습니다. 공부에 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매매 기법을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매매 기법. 요걸로 일단 수익을 한번 내봐요. 수익이 나는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요 매매 기법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렸죠. 21선 매매도 진짜 좋은 매매법이라고. 근데 21선 매매법도 실제 여러분들이 21선 매매법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분 아세요? 그러면 그냥 21선 오면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그럼 21선 오는 걸 어떻게 알죠?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중에서 어떤 게 21선에 딱 닿았는지 알수 있나요? 여기 하나 있네. 그죠? DKDA나 이런 거. 요런 게 나오면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매번 조건식을 하나 만들어. 조건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21선 찍는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21선 찍는 것만 보겠다. 오, 매번 21선 올라오는 종목은 다 찾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예, 이거 해 가지고 21선 딱 터치하면 매수하는 거예요.
설마 다 떨어지겠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게 가는 것도 있겠지. 이게 또 좋은 매매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내가 주식을 완벽하게 혹은 HTS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만의 딱 하나의 매매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교육을 해드리는 거 3종 세트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공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단타 매매, 그 다음에 수익 매매, 뭐 증자 매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뭐 하여튼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그 가장 제가 중요하다는 핵심을 갖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교육을 받으세요. 신청하셔서.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3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다른 매매법, 21선 매매가 지금 그 특공 같은 경우는 메인이에요. 그걸 포함을 해가지고 중장기 매매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 나는 너무 저 단타는 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중장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업을 준비를 할 때 100%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고 맨날 그냥 뭐 맨몸으로 헤딩한다 그러면서 계속 매매해가면서 실력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실력이 없이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네, 뒤에 그 발목에다 혹은 등 뒤에다가 예, 줄을 메고 보통 번지점프를 하는데 그거 안하고 번지점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깡통 차는 일이에요. 못 믿겠으면 해보세요. 해보세요. 깡통을 차봐야지 여러분들이 아 그때 포커나인이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돈 다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깡통 찬댔는데 깡통 차보면 알아요. 아시겠어요? 깡통 차보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전업투자자 전업투자 준비하는 거 요거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해드린 얘기입니다. 제가 한 1년이면 한 4,50명한테 이 메일도 받고 전화도 받고 예 그렇습니다. 전업투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전화 전업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되는 메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받아요. 왜? 그래도 내가 포카나인처럼만 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20대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대. 요즘 20대 취업 안 된다고 그러죠? 20대에서 뭐 대학을 가는 분도 있고 대학을 안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 즉 20대에 여기서 대학을 가든 이제 졸업을 하든 아니면 뭐 대학을 안 가고 뭐 취업을 하든 자 취업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20대에 주식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20대에 주식을 하겠다는 분들이. 자,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심지어는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신 분이 저는 대학교 전공보다도 주식을 한번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딱 한 얘기 해드렸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직장을 가져서 어느 정도 회사 돌아가는 거나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주식을 하라고 얘기해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20대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합니다. 자, 주식으로 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뭐 하루에 50만원, 하루에 100만원, 심지어 운이 좋아서 상한가도 먹어가지고 하루에 200만원도 법니다. 자, 20대에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면요. 돈의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최저임금이 뭐 8,500원인가 8,560원인가 아마 그럴 거죠. 8,560원 아마 대충 요 정도일 거예요. 1시간 동안에 내가 뭐 마트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뭐 커피숍에서 일을 하던 1시간 일해서 10,000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뭐 저희가 먹은 요 남성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딱 여기서 500만 원만 들어갔으면, 자, 20% 수익 나면요,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을 딱 들어갔어요. 500만 원에 들어갔으면, 자, 500만 원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예, 500만 원 곱하기, 예, 1.2죠. 그러면, 아, 1.2가 아니구나. 자, 500만 원, 예, 500만 원 곱하기, 0.1이죠. 아, 0.2죠. 20%니까. 자, 그러면 100만 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직 가지고 계시겠죠? 왜? 매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냥 상딱 붙어버리고 끝나버렸으니까.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내일 한번 여기서 한20%더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600만 원에 20%예요. 그쵸? 600만 원에, 자, 곱하기 0.2예요. 내일 20%. 그러면 어제 거랑 오늘 거랑 합치면 얼마예요? 220만 원이에요. 이틀 만에 220만 원딱 떨어지는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그죠? 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돈을 벌면 젊은 나이에는 이걸 컨트롤 못해요. 컨트롤 못해요. 누구처럼 되죠? 예, 요즘 한참 유명한 승리처럼 됩니다. 자꾸, 예,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술 마시고, 뭐, 예, 뭐,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흥청망청 하다가, 그냥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공백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2년이든 3년이든 딱 공백기를 하다가 만약에 이대로 그냥 주식을 60, 70까지 쭉 나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2년 정도 공백이 생긴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면 그때는 진짜 취업 안 됩니다. 취업 못해요. 저는 지금 이제 일반 회사 취직 못해요. 뭐 한다 그러면 뭐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사업을 하겠죠. 그죠? 저는 이제 취업을 안 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인생 진짜 힘들어집니다. 자, 안 좋은 케이스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들 가끔가다 얘기 나오죠? 그 주식 그 대학 등록금을 갖다가 주식 투자했다가 뭐좀뭐 남은 거 숨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젊었을 때 만약에 실패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기반이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면 20대에 우리나라는 뭔가를 할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막 진짜 내가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율성을 갖다가 별로 안 하고 계속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대학교를 들어가도 실제적으로 크게 뭐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된 케이스거든요. 군대 가서 뒤지게 맞고 군대 2등병부터 하사까지 딱 달아보니까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밑바닥부터 꼭지까지 가본 다음에야 아, 내가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려서 공부했잖아요. 그 전엔 공부 안 하다가. 어쩐 것처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아직 그걸 컨트롤이 안 되는데 거기서 돈을 벌어도 문제, 잃어도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 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 진짜. 상사도 뭐 같고, 일도 뭐 같고, 이거 때려치고 주식이나 해? 왜? 주식 중간중간 이렇게 방송 듣다 보면, 어우, 막, 어우, 내가 저거 샀으면 막 몇백만 원도 벌수 있을 거, 몇십만 원벌수 있을 거 같고, 몇백만 원벌수 있을 것 같고. 중간중간 찌라시 오는 사람들, 뭐 문자 오는 사람들은, 돈 벌어주겠다고, 예, 조금만 뭐 하면은 뭐돈 벌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금방 돈 주식을 해서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아이씨, 때려치고 그냥 주식이나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이겁니다. 예. 여러분들이요, 전업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을 하면서 다니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여윳 돈, 지금 매매를 하는 돈을 잃어도 다음 달이면 회사에서 월급을 딱 채워주죠. 그죠?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월급으로 채워줍니다. 내가 아무리 모아더라도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주식하는 거랑 내가 당장 내가 벌어서 내가 먹을 거를 버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회사에서 잘릴 때까지 최대한 회사에서 회사에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짬짬이 시간 나시면 주식을 하시거나 뭐정 하시고 싶으면 야간에 해외 선물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본업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업. 본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버리시면요. 여러분들이 본업을 버리시면 그때부터는 더 힘들어져요. 이것도 경험을 안 해보시면 몰라요. 경험을 안 해보시면 모르는데 지금 이게 정말 제가 이 뒤에 이제 강의할 거는 많아요. 강의할 거는 많은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많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해드리냐면은 아예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이 뭐 20대의 학생들 주식하죠.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그 시세표만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험 때 시험 공부 못해요. 자꾸 눈앞에 막 숫자 막 주가 그 판이 아른아른거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근데 본업은 가지고 있고 하세요. 본업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은 안 오시는데 우리 그 약사님도 계세요. 약사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뭐 예전에 증권회사 다니셨던 분들 저희 방에 정말 다양한 부류가 계시거든요. 근데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짬짬이 시간 날 때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주식을 꼭 전업 투자처럼 아침에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 절대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단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9시 반에서 10시. 뭐, 잠깐 들어와서, 딱딱딱 해서, 먹고, 수익 내고, 나가고. 그래서 본업 열심히 하고, 그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회사에서 밀어낼 때까지 버티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업 투자의 어려움과 현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요걸로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성취하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